안녕하세요.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14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 기조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S&P 500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이항영 교수님, 장우섭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주시장이 그 끝나고 난 것만 보시면 뭐 S&P 500도 오르고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나스닥은 좀 빠졌다 얘기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S&P 500은 장중 기준을 보면 47번째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이 무서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 기본에는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의회 증언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도 마찬가지 내년까지 이익 증가가 상당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그 기본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 바로 보겠는데요. 오늘 섹터는 기술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필수 소비재 이런 것도 좀 올라갔습니다. 특히 코카콜라라든가 전화 본부장님이 안 좋아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담배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오페크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페크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더 빠질 수도 있다니 어떠니 저런 얘기 나오면서 또 유가가 좀 내려갈 가능성의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는 또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면서 2% 넘게 락한 것이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수와 섹터를 모두 살펴봤는데 오늘 확실히 기술주와 필수 소비재주 이런 부동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반면에 에너지주 그리고 또 실적을 발표했던 금융주들에서는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1.3%대까지 하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 그 전체적으로 그 금리 자체가 내릴 환경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실제로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도 먼저 보여드리면 생산자 물가 지수 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10년 만에 최고. 오늘 생산자 물가는 또 사상 최대가 전년 대비 올라가는 모습. 이제 집계 이후 그만큼 사상 최고로 빨리 올라갔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금리가 좀 올라가는 요인이 되겠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과 내일 걸쳐서 의회에서 한 번은 상원, 한 번은 하원에서 증언을 합니다. 이게 딴 것이 아니라 뭐 잘못했다고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각각의 얘기 질문을 하면 의회에서 물어보면 이분이 자기의 생각을 소신껏 답변하는 것을 이제 테스티모니라는 표현을 써서 한국말 하면 증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현장에서 간 건 아니고 모든 의원이라든가 이분은 모두 이제 집에서 사무실에서 각각 화상으로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가 나온 거죠. 결국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뭐 스탠스가 바뀐 게 없습니다. 안정적인 어떤 연준의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테이퍼링도 충분히 미리 우리가 알려주겠다. 언제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달에도 테이퍼링 논의하겠지만 뭐 장장인지 아닐지는 앞으로 충분히 미리 예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테이퍼링 하더라도 금리 올리더라도 저희가 통계를 지겹도록 보여드렸지만 결국 금리도 문제지만 결국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금리가 첫 금리 올라가기 전부터 12개월부터 36개월 후까지도 꾸준하게 확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금리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나오곤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충분히 미리 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는 또 내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제 주변에서도 백신 접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좀 SNS에 인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교수님께서 백신 접종 받으셨다고 하셨죠? 저요? 아직 안 받으셨나요? 저 아직 뭐 안 맞았죠. 아직 안 받으셨고 아직 차례가 안 옵니다. 아, 네. 본부장님께서는 가족분들이 맞으셨다고. 그렇죠. 네. 제가 아니고. 본부장님만 가족은, 아직. 네. 네. 저희 가족은 해외에서 맞고 그러니까요. 오늘 네. 그런데 정리하고 있고 네. 저는 다니고 있고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게 네. 글로벌 백신 접종량을 보니까 지금 캐나다가 1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하나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하얀색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이 그 선이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위로 쭉 올라간 게 캐나다고요.
그다음 이제 영국이 되겠고요. 이스라엘은 먼저 앞에 갔다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약간 해갖고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부스트샷까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늘 이 표를 보여드린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것의 의미가 뭐냐는 것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소식 하나 드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꿈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도 결코 뭐 또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희망의 싹스를 여러분 갖추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30%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10몇 프로인가? 그게 우리나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한 번이라도 맞은 분의 그 수치가요. 그런데 네. 보면 캐나다 수도 오타와라는 곳이 있는데 1년 만에 처음으로 그저께 확진자 수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화요일 날은 한 명이 나왔고요. 지금 오늘 제가 잠시 전에 확인했는데 입원 환자 수가 2명이고 소위 집중 처리받는 ICU인가요? 그런 데 가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확진 그 우리가 모두 다 그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많이 다 많이 이런 수치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의류 매장의 쇼핑 객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요. 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 캐나다인데 이거는 캐나다 걸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 수치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 이거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대비가 아닙니다. 작년 대비가 아니라 2019년 대비입니다. 2019년 대비 지금 7월 들어서 40%. 6월 말 7월 초에는 캐나다도 이제 거기 캐나다 데이라 해서 국경일이 있거든요. 그때 연휴시기 때문에 늘어났고 지금도 40%가 작년이 아니라 2년 전 대비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희망 그리고 왜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 많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룰루레몬 같은 거 사상 최고가까지 오는 급등하는 모습 추이 가고 있고요. 수많은 리볼브 같은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XRT 같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추세가 좋게 유지되거나 앞으로 조이는 거. 나이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흐름. 우리 그 좋아하신다는 우리 했던 우리 에스테 로더 같은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것도 전부 오늘 사상 최고가 가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룰루레몬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에스테 로더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서요. 중립에서 강력 매수로 두 단계로 올려 버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도 이제 계약이 9월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이것저것 신발도 옷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나가야 되니까 뭔가 잘 보여야 되니까 신발 사고 옷도 사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거나 이걸 보면서 이거에 맞춰진 기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우리 크리스탄 얘기하겠지만 하필 9월에 신제품을 발표한다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또 있죠. 아, 여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신의 한 수.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네. 작년도에는 아이폰 12가 10월에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계약 시즌 맞춰서 9월 하겠다. 그 내용이 아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계약 시즌 맞아서 뭐 옷도 사고 전자제품도 사고 얼마나 또 오랜만에 나가니까 얼마나 또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애프터마켓 이슈 종목들을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신 대로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3의 생산량을 전년 대비해서 20%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업체들에게 9천만 대를 생산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아이폰 12가 흥행했던 만큼 이 아이폰 13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또 오는 27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오는 9월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정규장에서 2.41% 올랐고 애프터에서도 추가 상승하면서 149.47달러 기록했는데 이런 기세로 간다면 조만간 150달러도 뚫을 것 같습니다. 아, 뭐 150달러는 네. 뭐 오늘 뭐 당장이라도 네. 당장 갈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원래 약간 찬바람이 불면 올라가는데 미리부터 올라가는 바람에 찬바람이 불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올해 내내 애플이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연말까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어제 밤에도 얘기했지만 애플 주식을 없는 분들은 상당히 좀 소외감이 드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없는 분들 한번 사보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댓글에도 애플의 주가가 참 대단한데 애플 아직 못 사서 너무 아쉬워요.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아쉬워요 하는 댓글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또 애플이 또 가을부터 맛있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또 맛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펠로톤입니다. 웨드부시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주가가 정규장에서 5%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경제 재개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야외 운동을 즐길 수가 있고 더욱더 많은 다양한 대안들이 이제 운동 대신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좀 빠졌고 그리고 애프터에서도 또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룰루레몬은 어제 1% 넘게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고 또 컨빅션 바이 목록에 넣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레깅스나 운동복을 벗고 다시 캐주얼 복장을 입는다 하더라도 룰루레몬 자체가 앞으로 새로운 카테고리 확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가 재택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놀라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시간씩 제가 운동을 합니다. 나가서 햇빛을 맞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이클 조그만한 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바람도 불게, 맞바람도 맞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경을 보는 어떤 이런 운동이 제가 뭘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약간 펠로톤 하면 집에서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사놓고 안 쓰면 이게 기기가 한 200만 원 넘어가는 기기거든요. 약간의 고가의 기계가 좀 써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 우려한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혹시 운동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저도 집에 스피닝 하는 거 있죠. 스피너가 있는데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달렸잖아요. 얘네들이요. 줌도 그렇고 펠라톤도 갖고 다 어떤 비트 하는 이름 다르지만 비슷한 시리즈인데 전 장기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주화돼서 진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 매니아들은 전 장기적으로 보고 살 수 있는 주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운동 얘기하니까 저도 요즘에 매일 따릉이 전기권 끊어놓고 밖에서 따릉이를 타거든요. 아, 따릉이요? 네, 따릉이. 저는 이렇게 밖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람 맞으면서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 펠로톤,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나라에 서비스가 들어오면 펠로톤 사고 싶습니다. 오, 구독을 하실 의향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델타 항공 볼 텐데요. 연방 보조금에 힘입어서 2분기 순이익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에 고객 수요가 가속화되고 견고한 세전 이익이 발생하면서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43% 줄었지만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가 -$1.07로 역시나 월가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그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좀 멀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 넘게 내렸는데 그래도 애프터에서는 소폭 반등하고 있고 반면에 델타 항공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다음 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3%가 넘게 올랐습니다. 동사 역시 약간의 세전 이익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항공주는 뭐 네. 지금 좀 나아지고 있지만 델타 항공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일단은 조금 회복이 좀 약간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네.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TSA인가요, 교수님? TSA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거의 회복을 했는데 사실 이제 거의 국내 여행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해외 여행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항공주가 쭉쭉 올라가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나마 우량 항공주가 델타 항공이니까 오늘 빠진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완전히 이 국제선 자체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델타 항공 지금 당장의 주가는 좀 주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는 개별적으로 뉴스도 나왔습니다. 동사의 메트로폴리스가 라이다 센서
한국에서 선두 기업인 벨로라임 라이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정규장에서는 일단 2% 넘게 내렸고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0.50% 하락했는데 이 SAS 인스티튜트와 인수 논의가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JP 모건에서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는데요. 어제는 퀄컴만 2% 가까이 오르고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등 반도체 관련주가 모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테크 쪽은 반도체가 제일 약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반도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좀 잘 나갔는데 엔비디아도 뭐 계속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정받은 건데 일단 엔비디아는 7월 20일 날 주식이 분할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분할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으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 다음에 재차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조정 구간을 뭐 물렸다 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주식이라는 건 뭐 맨날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쉬어가는 네. 구간에 나온 걸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긴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를 끝으로 애프터마켓 이슈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향후 3년간 큰 성장을 보여줄 빅테크 30개 기업을 같이 볼 건데요. 네. 종목수가 많습니다. 30개가 되다 보니까 많은데 일단은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종목만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이걸 딱 찍어놓으신 다음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 요긴하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자료가 나온 걸 제가 원문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마켓워치에 나온 자료니까 혹시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미국 경기 부양에 맞춰 최고의 매출과 성장률을 보여줄 빅테크 30개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팡을 포함해서 러셀 1000 안에 있는 향후 3년간 가장 큰 성장을 보여줄 테크 주류로 모여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기술주 좋아하시니까요. 특히 이제 테크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1등이 뭐냐? 대망 1등이 네, 스퀘어가 꼽혔습니다. 스퀘어가 향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0%, 그 다음에 테슬라가 38.5% 쭉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우버, 준비디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서비스나우, AMD, 페이스북, 엔비디아, 필파까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2위에 있는 거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네. 솔직히 여러분 지금 테슬라를 뭐 장수석이 싫어한다, 뭐라 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테슬라는 좋아합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약간 말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죠. 테슬라가 솔직히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전기차 하나로 올라온 거 아니야, 기대감이 올라온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실제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온 게 아니죠. 제가 테슬라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뭐 버진 갤럭틱 같은 기업들. 그런데 실제 테슬라 같은 기업도 뭔가 숫자가 들어오기 만들어지고부터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를 좀 거울삼아갖고 주가라는 거는 일단 이익이 증가할 때, 이익이 나올 때 사도 늦지 않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버 오퍼인데 우버가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눌려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회복된다고 그러면 일단 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비디오가 좀 저는 약간의 좀 논란거리인데 저는 준비디오가 3년 동안에 31.46%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경제가 복귀가 돼서 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간다고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준비되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이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니까 교수님? 저는 그 작년에 그 많이 올라갔고 금년에 다 신 것들 있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펠라톤이 됐건 예. 줌이 됐건 수많은 뭐 도우데시가 됐건 뭐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작년에 재택 관련했다는 것들 중에서 뭐 로쿠도 마찬가지 다 비슷한 시리즈들인데요. 그 중에서 저한테 하나를 딱 정하라 그러면 전 줌을 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줌이라는 회사 자체가 장기적으로 M&A 대회가 갈 정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 큰 기업한테 핀수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그만큼 매력적인 솔루션과 매력적인 그런 소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생활이 많이 바뀐다고 보는데 가장 큰 거가 저는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에 대한 문화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대학교의 모든 대학교가 이제 거의 다가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그냥 접목되는 하이브리드 에듀케이션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물론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매출이 10배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 올해 한 해는 쉴 수 있겠으나 저는 내년 후년 되면 여기 보이다시피 수치가 이건 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한 건데 수치 보면 뭐 작년에서 올해 내년도 보면 수치 증가율이 또 30% 또 나오거든요. 후년에서 또 그 2023년도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10개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우리 크리스나한테 묻고 싶은데요. 네. 크리스나가 10개 종목 중에서 서비스 나오는 이해합니다. 그거 외에 혹시 모르는 종목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서. 정말 제가 사실 뒤에 30개를 다 봤는데 모르는 네. 종목은 없었습니다. 왜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어떤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찾아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의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그렇지가 않고요. 네.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실제로 좋아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퀘어 비스무리한 거, 스퀘어 같은 기업이 될 것 같은 걸 찾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스퀘어 사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스트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의 마인드를 그렇게 바꾸시면 더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엔비디아는 9번째가 등록되어 네.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네, 27% 일단 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알파벳, 셀포스닷컴, 마스터카드, 인투이트, 어도비, 넷플릭스, 비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다 아는 기업이죠. 다 아는 기업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기업들 이렇게 올라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거 늘 교수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솔직한 얘기로 경제가 재개되면 뭐 쓰겠습니까? 저는 카드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기업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20%부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12%까지 두 자릿수가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센추어, 그 다음에 퀄컴, 애플,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그 다음 시스코, 오라클, IBM, 인텔이 있는데요. 인텔은 약간 마이너스 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별로 안 좋다 하는 기업이 중에 하나가 IBM인데, IBM도 1%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애플이, 사실 애플이 쭉쭉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실제 그렇게 좋아지는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막 몇 배 증가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팬심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10% 이상씩은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별로 언급이 안 된 종목 중 하나가 시스코인데 시스코는 여러분들 일단 배당이 많이 주는 기업들이 유명하거든요. 만약에 기술 중에서 배당 원한다고 그러면 시스코를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온 30개 종목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크게 일조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향후 3년간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빅테크 기업 30개를 살펴봤는데 세 장의 페이지를 봤는데 팡주는 물론이고 이외에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스퀘어와 테슬라가 또 상위에 속해 있다는 것도 확인해봤고요. 아무래도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종목, 뭐 제2의 스퀘어가 될 종목보다는 정말 기업의 실적이나 뭐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런 스퀘어, 테슬라 이런 1등 기업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체크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주목해볼 만한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은 또 연준 파월 의장이 이번에 상원에서 연설합니다. 네.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시작 건수가 나오는데 36만 건 예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늘상 얘기했지만 2자 보장하는 거는 어쨌거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니고요. 네. 한 9주나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실적은요.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모건 스탠리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을 시청하시면서 나도 미국 주식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미주미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를 제가 7일 동안 무료 체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공부한다기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주일 동안 한번 체험해보시고 그때 결정하시면 좋은데요. 하는 방법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영문 글로벌 MTS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받아서 실행시키시면 왼쪽에 메뉴가 보이는데 프리미엄 클릭하시고 메뉴가 보이시면 미주미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회진하지 마시고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걸 보시면서 저희가 문자가 하루에 한 3-4번 나갑니다.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도와드리고 또 종목도 알려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좋은 서비스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꼭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탐구사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보내드리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늘 발표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될 IB 투자에 올라온 것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고요.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주민 초이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베스트 워스트 시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네. 우리 크리스탄은 뭐 베스트 워스트 하나만 같이 네. 준비하시죠. 저도 어떤 내일 또 베스트 한번 준비해 볼까요? 아니, 워스트 하나 해보시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워스트 하나도? 네. 아니, 농담이고요. 하여간 뭐 네. 베스트 워스트인데 하여간 제가 워스트하고 네. 베스트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교수님,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매월 구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